경기 북부 지역의 상황 지금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네, 김호 기자, 경기 북부 지역 상황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수도권에 상륙했지만 경기 북부 지역은 비바람이 잦아들면서 다소 소강 상태에 빠졌습니다. 태풍 카누는 밤 11시 동두천을 지나 내일 새벽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태풍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포천이 67.5mm를 비롯해 의정부 63, 양주 59, 동두천 53.5, 연천 3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연천 군남댐 수위는 30m를 넘어섰습니다. 홍수주의보까지는 10m의 여유가 있지만 오후 3시쯤 초당 1000톤이 넘는 물을 방류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 수위는 북한 황강댐의 방류로 주의 단계인 1m를 넘겼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연천에서는 강풍의 전봇대가 지붕 위로 쓰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만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30건 이상 들어왔습니다. 경기도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많이 먹는 비탈면 등 238곳의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사태와 붕괴 위험이 있는 25세대 41명의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연천을 지나 북한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난 후에도 최대 2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돼 침수 피해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중랑천에서 헬로TV 뉴스 김호입니다.